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승진 교수입니다. 국제전시기획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전시영어. 이 영상은 전문 전시기획 내용을 영어와 접목시킨 강의예요. 제1편 전시산업의 이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시실무영어 제1편 전시산업의 이해 마지막 영상으로 기본적인 핵심 전시 용어를 영어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국제전시기획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 혹은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국제전시 업무 담당자라면 PEO가 됐건 출품업체에 계시는 분이건 아니면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나 회사를 대표해서 어떤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신 경우라도 모두 다 다음과 같은 전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영어로 알아두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알파벳으로 정리됐어요. A. Assign. Assign a booth. Assign 하면은 할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출품업체가 자기 물건을 전시하려면 부스를 임대하거든요. 그 위치가 어딘지를 할당받는 거. 또 이 행사를 하게 되는 운영자인 PEO는 부스를 할당해 주겠지요. 부스 할당하다, 위치 할당은 assign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At show, 전시회 개최 동안. 그 다음, attendance figure. 우리 figure 하면은 모습, 여기서는 숫자, 수치를 말해요. attend, 참가하다의 명사형 attendance. 이거는 추상 개념이기 때문에 단수, 복수 없어요. 참가자 수 표현할 때 알아두시죠. 그 다음, attendee. 이거 나왔었어요. 참가자. 이거는 한 명, 두 명 셀 수 있어요. 단수, 복수 가능해요. 그 다음, B의 banner. 우리 현수막을 프랑카드라는 말도 쓰는데 전문가답게 우리 banner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C는 charge. 많이 사용들 하시죠? 비용 청구하는 거. 그 다음, commodity. 상품. 그 다음에 D로 가면 delivery schedule. delivery 배달. 여기에서는 물품의 배송 일정. delivery schedule. demo. 이거는 demonstration. 물론 시위하는 것도 있지만 물건을 시연해 주는 거예요. 시연. 줄여서 demo. 그 다음 deposit. 은행에 우리 예금할 때 돈을 집어넣는 것. 여기에서는 출품업체가 부스 이거를 rent 임대할 때 계약금 걸지요. 이것을 deposit. 그 다음 함께 같이 발음해봐요. dismantling. 한 번 더. dismantling. 이거는 종료가 다 됐어요. 전시회가 끝나요. 그러면 설치했던 부스를 철거하는 거를 dismantling. 그 다음, draw up a contract. contract는 계약서 아실 거예요. 여기 계약서를 작성하다 라고 했어요. 영어로 write 대신에 draw up. 이거 꼭 표현해 주세요. 우리는 draw 하면은 그림 그리다 떠오르시나요? 잡아 끌다의 뜻도 있어서 er을 붙이면 drawer, 서랍이 돼요. 이렇게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림 그리는 것처럼 draw를 써주시고요. 마무리를 지어서 draw up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우리 발음 좀 같이 해볼게요. dredge. 한 번 더. dredge. 여기 보시는 대로 전시 관련 물품을 임시 창고인 warehouse 여기하고 전시장 사이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운송 행위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전시가 일어나기 얼마 전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전시 물품이 도착하지요. 전시장으로 곧장 갈 수가 없어요. 임시 저장을 해둘 창고가 필요해요. 여기에 있다가 전시가 시작되기 전날 이제 옮겨져서 각 자기네 부스 위치에 물품이 배달이 되지요. 전시가 끝나고 나면 역시 다시 이 물건을 웨어하우스로 와서 국내가 됐건 아니면 해외로 가다든지 해외로 직접 가지 않으면 국내에 판매만 안 하면
기부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렇죠. 보세, 관세를 물지 않게 돼요. 이러한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운석 행위가 드레이지. 조금 새로운 낱말이 나왔어요. 또 다음 보지요. 이번에는 E, exhibit, 동사로 전시하다, 명사로 전시물도 돼요. exhibit builder, build 하면 세우다니까 builder는 맞았어요. 전시, 장치, 업체를 말해요. 부스를 설치해주고 조명도 해주고 선도 끌어주고 할 일이 많죠. exhibitor,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시나요? 전시, 참가, 업체.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나왔어요. Exhibitor Directory. 이 말은 전시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열린다라는 안내. 그래서 이번 전시에 어느 회사에 어느 나라에서 누구누구가 나왔다라는 리스트를 쭉 담은 목록집. Directory를 보고 방문객들은 참가를 할까 말까 그 참관객, 방문객으로서 이러한 전시는 정말 참가할 만한 가치가 있나를 결정하겠죠. 중요한 자료예요. 그 다음, Exhibitor Prospectus. Prospect 전망의 의미를 좀 따서 이거는 전시 참가 업체에게 이 전체적인 전시를 운영하는 PEO가 보내는 안내문이에요. 이러이러한 장소에서 언제 기간까지 이러한 전시가 열릴 예정이니까 관계가 되시는 분, 관심 있으신 업체께서는 출품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왜? 이 회의를 운영하는, 전시 행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스 판매가 중요한 수입원이거든요. 또 훌륭하고 가치가 있고 영향가 있는 이 익스비터 출품 업체가 잘 나와야 이것을 보고 방문객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시가 성공하니까 중요한 자료예요. 그 다음 F, Floor Plan. 플랜을 계획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여기 도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기둥은 어디 어디에 있고 부스 쭉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계획, 즉 도면이에요. 그 다음 floor traffic. 여러분은 traffic 하면은 교통이 떠오르시는군요. 교통 혼잡할 때 여기에서는 전시장 내에 관람객들이 그 통로를 왔다 갔다 하는 통행량. 그 다음 flooring material. 이 floor가 명사로는 마루인데 동사 있는 거 아세요? 마루 바닥을 깔다예요. 동사에 ing를 붙이면 그런 것을 하는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flooring material 하면은 바닥을 까는 소재, 바닥재 이런 뜻이 되네요. 그 다음 follow up 이란 낱말이 나왔는데 아주 흔히 나오게 돼 있어요. follow는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어, 셀러가 부스에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대화가 끝나면서 이 구매할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팔 사람이 이러한 저런 후속 조치를 해주겠죠? 그래야 이게 완전한 판매로 종결이 되니까. 이 일이 follow up, 후속 조치. 그 다음 free gift certificate. free, 무료의 gift는 선물, certificate 증명서, 그래서 무료 상품권. 그 다음 General Service Contractor, GSC라고 하지요. 전시 관련 총괄 서비스 계약 업체. 그 다음 Giveaway, 이 낱말 띄어쓰지 마세요. 한 단어처럼 무료로 주는 여러가지 그 기념품들, 홍보물이 되겠죠. Gratis, 이거는 너무 고마워서 역시 이것도 무료로 주는 이런 낱말이 됩니다. 또 계속해 볼게요. 이번에는 H인데 하드 데이터라고 나왔어요. 하드가 딱딱한, 다시 말하면 아주 확고한, 정확한 이러한 자료를 하드 데이터라고 하지요. 그 다음 후크. 후크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후크가 낚시의 갈고리, 아니면 만화 영화에 나왔던 애꾸는 후크 선장. 한쪽 손이 없지요. 상어한테 물려서 갈고리 손이었어요. 후크업 하면 착하닥 하고 전선 연결하는 거예요. Horizontal show, 수평적인 전시. 폭넓게 전시 주제 하나 가지고 모든 관련된 업체들은 다 나왔어요. 이런 것이 수평적 전시. 그 다음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Hospitality suite. 한 번 더. Hospitality suite.
이거 hospital 병원 아니에요. hospitality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대접, 환대해 주는 거고요. sweet, 달콤한 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호텔, 객실, 예를 들어서 single room, double room 이런 객실이 있는데 그 객실 중에 하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조그마한 거실이 있어요. 거기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있고 TV도 있고 그리고 방문을 열면 그 안에 침실이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경우 suite room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어떤 전시 출품 업체가 규모가 좀 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적 그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신제품을 개발했다.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 저 시장 저쪽에 가면 동료 경쟁 업체들을 다 남았는데 보이고 싶지는 않고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단골 고객 아니면 꼭 모시고 싶은 어떠한 잠재 고객 이 사람들만 초대를 해서 어떤 그 전시장 옆에 회의장 공간 같은 데를 예약을 하고 여기에서 행사를 벌리는 그 공간 이 즉시 이것을 hospitality suite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hot prospect. prospect가 원래 전망이니까 장래에 단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런 고객을 hot prospect라고 쓰지요. 자, 그 다음 I예요. 발음해 볼까요? installation. 한 번 더. installation. install이 설치하다예요. 아까 부스 다 전시회가 끝났을 때 철거 뭐라고 했지요? dismantling. 이거는 설치, installation. 그 다음, invitation only. 이거 전문용어로 많이 쓰여요. 초대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아까 hospitality suite 같은 행사에는 invitation only 이런 초청장 보내겠죠? 그 다음, L로 넘어가 볼게요. late payment charge. 예를 들어서 부스를 계약을 하면 계약금도 내고 또 중도금, 전시가 다 끝났으면 마지막 그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불이 좀 늦어졌다. 그러면 그렇죠. 연체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late payment charge. layout, 아마 이게 설계도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낱말이 나왔어요. 따라해 볼까요? lead management. lead 하면 여러분은 그렇죠. 지도자, 리더 아니면 리더십. 리드 이끌다. 여기 보시는 대로 판매를 이렇게 제의를 하고 그럼 구매자가 생각해 볼게요 해서 최종적으로 이 결말이 날 때까지 그 기간이 한 달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그 기간 잘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그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리드 매니지먼트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익스비터에게. 리즈. 이 번역하지 않고 그냥 리즈라고 해요. 리드의 복수인데 판매 시작에서 최종 구매까지 판매 예상권. 아 이번에 방문객이 우리 부스에 한 20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다 기록을 했겠죠? 확실하게 리즈가 이번에는 한 70%는 될 것 같아. 리즈 건수. 아 그래 200개 중에 70% 정도 나오겠지? 건수를 리즈라고 해요. 그 다음 리트레처 하면은 우리 문학 혹은 어떠한 자료, 여기에서는 각종 인쇄물을 이렇게 literature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옆에 나오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logistics, 맞았어요. 물류를 말하는 거예요. 또 계속해 볼게요. 자, M으로 시작되네요. mail 하면은 우편인데 mailer, 선전용, 우편, 여러 가지 그 광고예요. 우편물로서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메가 쇼. 메가는 엄청나게 큰 거를 말해요. 초대형.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각종 전자제품의 전시회 같은 게 정말 메가 쇼겠죠. 그 다음 전문용어가 나왔어요. move in. 아니, move out. 반출. 그러니까 이 웨어하우스에서 잠시 그 보관했던 여러 가지 전시 물품들. 이것들이 쭉 반입이 되겠죠. 상자에 담아져서. 그래서 자기 그 출품업체의 위치, 부스에 쭉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풀겠죠. 그래서 전시를 진열해요.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또 상자에 담아서 move out, 반출해 나가야 되겠죠. 그 공간을 비워줘야 또 다른 저슈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move in, move out, 알아두세요. on display, 전시 중. on time, 제시간에. out lay, 요거 좀 특수해요. 경비, 지출액이에요. 그 다음 필요가 볼게요. packaging, 혹시 여러분은 이번에 어디를 관광 가는데 패키지 여행 갔다 왔어? 이런 말 들어보시지요? 패키지가 묶음, 포장이거든요. 패키징, 포장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200개, 300개 여러 가지의 그 부수, 개수에 따라서 출품업체가 많다. 물건 분실도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각 출품업체가 자기의 진열한 물건을 다 패키징, 포장을 해서 들어와요. 그 다음엔 언박싱, 다 열어요. 전시해요. 끝나고 나면 다시 포장해요. 그래서 반출하게 되지요. 그래서 패키징이 참 중요해요. 분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또 없어지기도 하면서 고장도 나고 깨지고 그런 경우 있고 꼭 알아두는 패키징 업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payment schedule, 지불 일정. post show, 전시회 개최 후. pre show, 전시회 개최 전. price quotation. 요난 말 나왔네요. 여러분은 코테이션? 코테이션 마크 물음표 떠오르실 거예요. 인용이에요. 여기서는 가격 시세에 견적 내는 거예요. proposal request, 제안 요청서. 어떤 행사를 하는 주최 측이 여러 가지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공급 업체라든가 지원 체제 를 해줄 수 있는 그 업체에게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니까 이런 액수 내에서 이런 도움을 부탁합니다. 어떠신지요? 의견 한번 주십시오. 이런 제안 요청서를 그 발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답하는 여러 가지 그 후보들 중에 선정이 되겠죠. prospect라고 하는 것은 그 전망해 볼 수 있는 단골 손님, 고객. 그 다음 purchasing. purchase가 구매하다에 ing가 붙여서 구매. buy 하면은 사다. 또 구매도 되는데 우리 이런 우리말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생활에 쓸 수 있는 말도 있고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말. 밥 먹자도 되고 진지히 한번 드셨습니까? 할 수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조금 한문스럽게 격식을 높이고 공식성을 주는 표현. 사다, 산다 보다는 구매한다 하면 조금 더 한문스럽죠? 그래서 purchasing을 쓰게 돼요. 마지막으로 코테이션 나왔네요. 비용, 견적. 자, 이제 비용, 견적을 코테이션으로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음하는 그 인용 이런 게 아니고요. 또 계속해 볼게요. R 나왔네요. 혹시 referral 이 낱말 들어보셨나요? refer 하면은 지칭하다. 이거는 병원 예를 들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동네 어떤 의원의 환자가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금 중차대한 병인데 종합병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서 써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종합병원을 갔다면 그 병원에서는 리퍼럴 받았다고 해요. 추천 의뢰. 이 비즈니스에서도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죠. 그 다음 registration, 등록이네요. 그 다음 rental fee, 렌트가 임대 하는 건데 fee이 요금이에요. 임대료, 부수 사용료, rental fee, 임대료네요. 그 다음 return on investment, 투자에 대한 회수, return, 돌아오는 것. investment가 투자니까요. ROI라고 투자 수익률. 자, 이제 S로 넘어갈게요. sales pitch, pitch 하면은 아주 최고조에 다다른 거예요. 너무 흥분해서 판매하시는 세일즈 하시는 분이 상대방에게 막 열심히 물건을 팔 때 너무 세게 하면 거부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강조해서 판매 권유하는 걸 sales pitch. 그 다음 sales representative 같이 발음해 볼까요? representative 동사로 represent 하면 대표하다. 요거의 형용사가 representative, 대표적인. 이것이 그대로 명사로 쓰여서 대표자, 국회의원. 그런데 여기 번역을 영업사원 그랬어요. 세일스맨하고의 차이 아실까요?
우리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약국 가서 그냥 돈 주고 살수 있는 약도 있죠. 하지만 처방전이 꼭 필요한 약들. 그렇다면 제약회사에서 이러한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팔때그 판매하시는 분이 상대방 의사하고 어느 정도 대화도 되고 약품, 질병 이런 데 지식도 많겠죠. 격식을 좀 높여주고 싶어요. 품격을. 그래서 salesman보다는 sales representative 이렇게 쓰게 돼요. representative 줄여서 rep, R-E-P 이렇게도 말을 하지요. 그 다음 showcase. 어떠한 그 가수들이 신곡을 발표할 때 쇼케이스로 보여드립니다 할수 있죠? 그래서 쇼케이스, 신제품이 나왔다, 어떤 기계가 새로 나왔다 할 때도 쇼케이스를 명사, 동사, 여기서는 동사로도 쓴 거예요. 그 다음 쇼 프로바이더, 프로바이더는 제공하다니까 이 전시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업체겠지요. 동영상 촬영해줄 수도 있고 또이 부스에 오는 출품 업체 방문객 이분들의 숙식의 문제, 하우징, 호텔 숙박, 또 음식, 기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그냥 프로바이더라고 해요. 그다음 발음 좀 같이 해볼까요? 새로운 낱말 하나 나왔는데 사이네지. 우리 사인은 아실 텐데 요거 사이네지까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안내 게시물이에요. 화살표로도 표시하고 내용도 있고 등등. 이게 다 signage. 그 다음 site visit. 사이트가 현장이거든요. 전시가 벌어지기 전에 미리 현장에 좀 가봐서 나의 부스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또 방문객이라면 어디 어디를 가볼까 예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현장 답사. specification 하면은 우리 보통 스펙 많이 말씀하시죠. 아, 내가 이번에 해외 연수 가서 외국어 공부하고 스펙 좀 많이 올려야겠어. 이 원래 스페시피케이션은 어떤 물품에 대해서 가로, 세로, 높이, 두께 등등의 수치를 말하는 거였어요. 시방서 알아두시고요. 스태핑, 우리 보통 스텝 요거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스텝이 동사로 쓰이면 직원을 배치하다. 여기에서는 ing를 쓰면 동명사가 돼서 직원 배치하기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것도 꼭 많이 쓰이니 알아두세요. 또 계속해 볼게요. 이번에는 T. Trade Show Manager, 전문 전시 운영자. Trade Show Organizer, 전문 전시 주최자. Traffic, 앞에서 나왔었어요. 이 부스를 방문하면서 이 방문객들이 오고 가는 흐름, 통행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Unit price, 단가. Vertical show,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수직적인 전시. 출품 범위가 좁죠. 신발, 과일, 특정 하나 아이템 가지고 그 대신 전문성 있게 아주 깊이 있는 이런 전시회. 이것을 수직 전시회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다음 서교수 강의실에서는 제2편 전문 전시 기획 이 전문 기획사 PEO에게 필요한 전시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국제 전시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 될 전시 영어. 특히 PEO로서 전문 전시 기획사 자격증을 준비하시거나 이 업무를 하고 계신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